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야.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. 그림 유닛 앞으로 나와주세요. 네. 최상위권이요. Hey playboy, it's about time and your time's up. 와, 이거 근데 큰일이다. 총체적 난국 느낌이 드네. 중간중간 민준은 왜 안 불렀어? 이게 다 외웠는데, 정말 다 외웠는데 자꾸 틀려서 뭔가... 틀렸는데 뭘 외워, 아마. 안 외워진 거지, 틀렸는데 뭘. 뭐 하나를 찝을 수가 없어. 누가 하나 제대로 노래 부르지도 않고. 못하게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야.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. 영서가 그동안 보여준 무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일 별로였어, 난. 잘난 애들이 모였잖아. 근데 음정도 안 맞고 가사도 틀리고. 솔직히 말해서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재밌게 불러도 지금보다 더 보기 즐거웠을 것 같아. 근데 지금은 완전 아니랬던지 목표 의식이 없어졌다든지 지금 난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? 시작부터 그냥 못 보겠던데? 이걸 누굴 보여줘? 야, 안무양이 많지 않으면 노래 연습을 하던가. 워스트 유닛은 그린, 뭐 이유는 더 잘 알 거고. 오늘 워스트 연습생은 지민 연습생입니다. 제 스스로한테도 많이 실망하기도 했고 높은 레벨들이 많이 모여있는 팀이니까 부끄럽기도 했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있었어요, 계속. 살면서 이런 혹평을 처음 들어봤습니다. 솔직히 이번엔 조금 불안해요. 그냥 다 같이 다시 정신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. 그린 컬러, 21의 I don't care입니다. 화이팅! 여러분, 재밌게. 잘해라. Hey playboy, it's about time and your time's up. I'm not the only one.
Now clap your hands to this. Now clap your hands to this. I don't care. 그만 할래. 네가 어디에서 뭘 하든 이젠 정말 상관 난 알게. 켜줄래. 이제 와 울고 불고 매달리지 마. 너와 함께. 와, 잘한다 근데. 너와 함께. 되게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그 행복한 순간을 정말 느끼면서 무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. 민주 독점 무대 아니에요? 이거 민주 솔로곡 같아요. 이만해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. 제가 했던 무대 중에 제일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서 끝나고도 기분이 좋았었어요. 일단 중간평가에 비해서 너무너무 나아진 훌륭한 무대를 보여줘서 칭찬을 많이 하고 싶어요. 우리 민주 연습생이 일단 첫 파트 Hey Playboy 하면서 앞으로 탁 치고 나오는 그 부분에서 Hey Playboy, it's about time. And it's 시선을 뭔가 확 잡아끄는 그 매력 그 부분에서 좋았지. 그리고 톤 여태까지와는 다른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뭐 영서 연습생 같은 경우는 자기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책임감을 갖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일단 뭐 중간평가 때보다는 좋은 무대인 것 같아서 수고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중간평가 때보다 나아졌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베스트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되진 않아요.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연습을 항상 같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무대가 사실 연습보다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. 지민이 형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항상 좀 어눌한 발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씹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좋은 목소리를 활용 못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.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앞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혜원 양 파트가 정말 없어서 너무 걱정했었어요. 연습하는 내내 이게 다 하필이면 고음이다 보니까 한땐 정말 사랑했는데 비가 들려 그 부분들이 너무 불안정해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. 지연 연습생과 혜원 연습생이 카메라에 비칠 때 상대적으로 약간 표정이 어색해 보일 때가 있어요. 미소를 지을 때나 어떤 부분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. 그거는 본인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.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서 표정이 어색하게 약간 드러났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데뷔를 하잖아요. 팬들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있으면 제가 팬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? 계속 그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? 좋아한다는데요? 너무 좋아한다. 그럼 제가 잘못했습니다. 색안경을 끼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색안경이야. 색안경이 좋아. 아무쪼록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대에서 그런 표정 지금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무대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민 양이 가장 잘한 부분은 자기 파트가 아닐 때 굉장히 안무를 열심히 해줘서 전반적인 그 느낌을 더 많이 올려주는 거 퍼포먼스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 이번 라운드에 있어서 제 역량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게 되게 아쉬운 마음도 컸어요. 벌써요? 헐. 벌써요? 헐. 오.
저도 깜짝 놀랐어요. 한 번도 뭔가 그런 높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아니야, 나 진짜. 아무래도 이제 로우 레벨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그냥 갑자기 좀 많이 떨어져서 진짜 정말 탈락까지 생각했어요 저는.